저 근데 여기 제 얼굴도 보고 싶어요. 제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안녕. 내가 오늘 원래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거를 또 가지고 왔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 시작했네. 잠깐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 제 노래가 나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염색을 했어요. 이건 가발이 아니에요. 어때요?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이해했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알았다고요. 어떻게 꾸미는 건지. 개봉박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거 맞지? 아,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어때요? 진짜 너무 잘했죠? 나 너무 완벽하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가까이서 보여주겠다. 진짜 대박이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 사실 시간이 없어. 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세 개밖에 못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아직 다 못했는데. 아, 그럼 빨리 해. 여기 딱 붙이면 끝. 세 번째는 이런 느낌. 아직 안 굳었어,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아니, 내가 이제 탁구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이제야 나는 뭔지 알겠는데, 끝나버린 것이 너무 아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챙겨왔는데, 갑자기 너무 잘한 것들이 추가되면 여러분들이 주작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라이브에서도 얘기한 거고,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가지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런 게 탁구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 완벽하게 알겠어요. 이거 주면 이제 팬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거든.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돈 받고 팔아야 될것 같거든. 거의 그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주기에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걸 하는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탁구에 완전 정신이 홀려버렸지, 뭐야. 이런 게 탁구였어. 이런 거였어. 내가 검색까지 해봤어요. 탁구란 무엇인지. 그렇게 보고 이제 이해했어요. 아, 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검색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튼 완성했어요, 다. 이거는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릴게요. 진짜 너무 잘했다. 아니, 정말 대박인 것 같다. 아, 근데 어쨌건 탁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업 유튜버냐고요? 아,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고. 그냥 오늘 이제 기자님들이랑 쇼케이스 하고. 네, 쇼케이스, 기자 쇼케이스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멍, 그리고 택시 이렇게 두 곡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한 시간 뒤에, 한 시간이 아니구나. 지금 5분이 또 지났네. 55분 뒤에 제 미니 2집 러브올이 나오잖아요. 오늘 앨범 런칭을 앞둔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네, 소감은요,
실감이 안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실감이 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좀 긴장되시나? 앨범이 빨리 보고 싶고 기대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록곡은 뭔지 궁금한데. 무슨 곡일까? 택시 말고, 수록곡 중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영케이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가사를 써주신 레몬 블랙티도 있고. 아니, 오늘 이제 금발을 오랜만에 했잖아요. 어제 몇 시간 동안 뺐지, 이 머리를? 나한 6시간? 7시간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7시간 정도 머리를 뺐던 것 같아요. 탈색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이 머리 뭔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께서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원베이지랑 뭔가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 옛날에 했었던 금발보다 전이 컬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 역시 봄웜이 맞나 봐요. 진짜 염색하고 나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샵에서 선생님 머리도 안 끊어지게 엄청 막 트리트먼트랑 엄청 좋은 제품들로 잘 해주셔가지고 머릿결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알수 없는 소녀 같아요. 뭔지 알지? 난 진짜 봄웜 여름 쿨이 맞나 봐. 아니, 근데 자꾸 택시 얘기해야 되는데, 딴 데로 새네? 여러분들은 뭐, 긴장되신다고 했고. 저는 뮤직비디오도 보고, 사실, 오늘 쇼케이스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뮤직비디오도 보고, 이것저것 인터뷰도 하고, 많이 하고 와가지고. 근데 아쉬운 건 팬쇼케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쵸? 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인사하고 뭔가 인터뷰도 하고 팬분들이랑 직접 게임도 하고 이러면 재밌었을 텐데 이번에는 팬쇼케가 아쉽게도 없었어가지고 바비 같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바비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좀 공개된 컨텐츠는 좀 어떠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라클도 다 보셨을 거고, 하라클 어떠셨나요? 하라클이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하라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라클을 보면서 약간 톡을 한번 해볼까 봐요. 노래 나온다. 아니네. 이게 아니네. 옷에 구멍 났냐고요? 네, 하트 모양으로 구멍 났어요. 예쁘죠? 근데 안에 이렇게 새가 있어서 모양을 완전하게 잡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라클이다. 뭐지? 뭐야? 하라클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얗게 나오고 있네. 두 번째 곡이 뭐였지?
택시. 쿵쿵. 약간 Y2K 컨셉. 어떠셨어요? 저의 택시 미리. 근데 사실 어제 택시 다들 보셨잖아요. 그쵸? 사실 택시를 보셨잖아요. 다시 들어도 너무 좋다고. 감사해요. 저 때는, 아, 맞아요. 저 때는 이제 가발이었습니다. 저때 저거는 가발이었어요. 그래서 금발머리 가발을 쓰고, 모자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하라클은 하이라이트 클립입니다. 줄임말. 다음 곡또 같이 볼까요? 레몬 블랙티? 이게 하라클에는 저의 최애 파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 최애 파트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진짜 귀엽고 진짜 좋아요. 이 노래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것 같아. 폴카이트 작가님이 너무 곡을 잘 써주셔가지고. 그러고 하고 이제 다음 곡. 다음 곡. 아, 맞아. 이게 둠칫둠칫 그 스포예요. Bitter taste. 이 노래가 사실 와! 와! 이거였어요. 파트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노래가 이거는 진짜 머리고요. 이 노래가 그 훨훨 그거였는데 오늘 6시에 나오면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행운! 맞아, 행운이었다. 행운도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요것도? 아, 요건 아니다. 방금 곡도 가발이었고.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받아! 이런 느낌? 뭔가 사랑과 집착 그 어딘가의 묘함을 좀 표현해 본 곡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나오기 전이니까 할수 있는 얘기는 2절을 제가 되게 2절 벌스를 아, 그러니까 2절 버스랑 1절 버스를 제가 엄청 스킬적인 것보다는 그냥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1절 버스랑 2절 버스를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버스가 진짜 되게 화려한 그게 있어가지고 2절 버스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멍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야만 놀라도 하나 가겠지 놀라도 하나 가겠지.
이멍 같은 경우는 삽이 너무 좋지만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분히 들으면 더 매력있고 더 좋은 곡이라서 네, 뭐 아무튼 그렇네요. 예. 컨셉 포토 같은 것도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뭐 방금, 아, 그저께 앨범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뭔가 애착이 가는 건 아무래도 멍이지 않을까. 뮤비 티저에서 제가 차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마리오 카트.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운전해 볼게요. 지금 마리오 카트가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마리오 카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운전이거든요, 이게. 네,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정신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막 이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생각보다 자극적인 컨텐츠고 컴백 40분 전에 마리오 카트 하는 아이돌이 여기 있어요. 정말 자극적인 컨텐츠예요. 라이브 방송도 이렇게 편집한 것처럼 알짜배기만 보여주는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정확 컨텐츠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기엔 흐름대로 다 준비되어 있죠? 마냥 의식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마리오 카트로 넘어와서 다들 당황하셨나 봐요. 내가 너무 기뜸을 안 하긴 했지. 제가 죄송해요. 나 이게 근데 게임 할게요. 해볼게요.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데 마리오 카트는 닌텐도 DS로 많이 해봤었거든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치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마리오 카트는 무면허도 상관없는 운전이에요. 그랑프리가 아무래도 기본이죠. 이거 50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는 거 아시죠? 100으로 해볼까? 근데 여기 아주 귀여운 게뭔줄 아세요? 여기 동물에서 친구들이 있다고요? 저는 여기서 사랑에 빠졌어요. 얘랑, 이 사람 누구더라?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얘로 할게요. 엄마야. 자동차 귀여운 것 보소. 오토바이도 있네. 저는 오토바이를 하겠습니다. 오, 이 바퀴 멋있는데. 너무 사랑스럽당. 워터파크도 있어. 근데 이런 거나물 나오는 거면 좀 킹받는데. 아, 나는 근데 이런 데가 좋아. 나는 이렇게 운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가 좋아. 아, 와루이지 핀볼. 아, 저기서 참 많이 부딪혔지. 볼링공에. 아, 진짜 추억 돋는다. 여기 런던 루프는 잠깐 다른 게임인 것 같은데. 여기 영화 아니에요, 저거? 무지개 로드, 아, 참 많이 다녀왔었지. 나는 버섯 고개? 여기서 애들 밀어서 차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 뭐. 아, 이건 할수 없는 거네요.
아.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골라서 하는 건가 봐요. 나왜 도넛 광야라고 읽었지? 이상하다. 방금 분명 도넛 광야였는데 언제 평야로 바뀌었지? 역시 여러분들도 지금 추억여행 하고 계시죠? 슈퍼벨 메트로? 아, 근데 나는 지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틀어진 맨션 이런 거 싫어요. 스타디움 가보겠습니다. 공공유적 저 네모난 것들도 싫어요. 오늘 바비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I'm a Barbie girl, I'm a Barbie girl. 아, 택시. 자, 언니 차 뽑았다. 택시를 누르면 앞으로 가요. 돈의 미련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아이템 먹어야 돼.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지? 헤헤. 약간 빨리 갈수 있지만. 아이고, 아, 이거 있다. 헤! 두 개나 준다. 아! 아! 어렵네. 나 이거 처음 해봐요. 아, 이건 필요 없어. 아무튼 내가 돈 줘. 우와! 폭죽 터지는 거 너무 예쁘다. 내 뮤직비디오 같은데? 나는 폭죽에 이런 게 있나 봐. 아, 진짜 필요 없는 거야, 자꾸. 아! 역시 1등의 무게는 무겁군. 자꾸 이것들이. 아!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아, 이거 점프 기능도 있네. 저 돈은 뭐냐고. 점프도 할수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는 점프지? 내가 아는 마리오 카트는 점프가 필요 없는데. 와, 폭죽 터지는 거 너무 아름답다. 헉? 그럼 나왜 자꾸 밖에 불나지? 우, 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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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마지막 라운드. 아, 얘네 너무 못하는데? 역시. 난 이제 택시로 컴백하니까 잘해야지. 뭘 충전한 거지, 얘는?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아, 뭐야. 누구야? 어머? 어머? 야! 아, 진짜, 비켜라. 아, 폭죽이 너무 아름다워. 저 두 개 받아야겠다. 저게 진짜, 나 1등 하는 거 방해 아니야. 아니, 저 동전은 뭐 해주는 건데. 어, 폭탄이다. 쟤 오면 바로 던질 거야. 이 점프가 드리프트라고요? 1등, 2등이 마을 주민이야? 귀엽다. 얘는 이름이 없구나. 다음 레이스로. 근데 동숲 주민 있는 거 너무 사랑스럽다. 아, 눈이 시려워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예쁜데? 나 진짜 놀러 온 기분이야. 약간. 아, 잠시만요. 이거 3부터 하면 폭발하는 거 알죠? 어어? 나 살짝 보고 갔어, 짜증나게. 나 방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여기로 가볼까? 아잉, 실패했다. 드리프트 할 때 점프를 근데 왜 하지? 그런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나?
오기만 해봐.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아, 두 개 또 못 먹었다. 두 개 먹기 은근 힘드네. 아,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아, 맞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났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온 기분이에요. 이거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아니, 뭐야. 이거 마리오 카트 하면 그냥 유니버셜 스튜디오 온 기분 낼 수 있네. 너무 황홀해. 이런 거 하지 마. 또 쟤네? 아, 쟤 진짜 그냥 한 대 툭 쳐버려, 그냥. 결투 신청하고 싶다, 쟤한테. 이게 뭔가 길을 모으는 게 있나? 야! 이하하! 이거, 아잉! 또 두 개 못 먹었다. 아니, 길을 뭔가 모으는 게 있는, 빨리 가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지금 뭐야? 운전하는 애 표정 볼 수 있는 거야? 귀엽다. 근데 길을 몰라서 못 쓰겠다. 예스. 진짜 따라오지 마. 저 동전은 뭐에 쓰는 거야? 아, 쟤 하지 마라. 아니, 쟤 진짜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지. 승부는 정정당당한 것인데. 내가 이번엔 저 두 개 묶었네. 아, 두 개 먹었다. 1등이라고 쓸데없는 거 주네. 헤헤. 응, 이미 들어왔지롱. 와. 나 2등 될 뻔. 얘 좋아하는 것 봐, 1등에서. 이러는데? 여기 왜 긁는 거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긁는 건가? 막 이러는데? 꽃이 막 훌훌 이렇게 있는데? 내 머리. 아, 동전이 많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아, 그럼 동전을 먹어야겠구나. 드리프트 왜? 나 잘하는데. 고수지. 하이라이트 관람? 아니다, 안 볼래. 하이라이트는 내가 잘못 눌러서 제 얼굴 나온 게 하이라이트인데. 와, 너무 예뻐. 와, 저 폭죽 저거 봐. 너무 황홀해. 아! 와, 이거였어. 나 제대로 찾았어. 아니, 이거 주인 언니는 이거 작동법을 모르시네. 아이고, 뭐, 딴 거 누르면 된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와!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와, 진짜 귀엽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건 좀 찝찝한데? 아, 동전 먹으면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기분이 좋아. 우와. 귀여워. 나 뭔가 또 터득했어. 봐봐. 드리프트를 하고 빵! 불을 뿜을 수 있어. 와, 불도 켜지네. 아, 진짜 귀엽다. 아, 이렇게 드리프트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아. 좀 따라와봐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아, 드리프트가 이게 아니지. 이거를 써야지. 아우!
떨어질 뻔. 우와, 두 개 먹었다. 어라? 어라? 저것도 나랑 같은 동네 주민이지. 확 그냥.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 이거 약간 그건데? 아 진짜 그만해라 좀! 아 진짜 왜 저러냐. 아, 와 진짜 이쁘다. 와 무슨 꿈속 같아 꿈속. 이런 뮤직비디오 찍고 싶다. 야 너 엄마야? 내가 자꾸 1등만 하니까 따라잡으라고 자꾸 이런 거 주네?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여러분? 1등 서러서 살겠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맨날 꼴등만 그거 폭탄 상어 주고. 1등도 줘, 그게 진짜 정정당당한 거라고. 와, 안 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부스터를 사용하면 되겠다. 짜잔. 다음 레이스. 저 뒤에가 간지러운가? 자꾸 긁네. 귀엽다. 아 이게 미니 터보구나. 그럼 빅 터보도 있어요? 아 난 드리프트 방법을 아예 몰랐어. 그냥 이것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여기 맵도 기대된다. 아, 아니 여기 나 지금 유니버셜 거기 온 것 같아. 유니버셜 온 것 같아 나. 진짜 세상 좋다. 이거 화면 더 크면 진짜 유니버셜 같겠다. 아, 아 놓쳤다. 아 말 시키지 마세요. 노래 기묘해. 귀엽다. 귀엽다. 동전을 먹어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머, 뭐야? 뭐 한 거야, 방금? 이거 약간 그것처럼 지름길이 있네. 오 빵빵도 할 수 있어. 아 이거 뭐더라?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게임 제목 뭐더라? 그 마리오 카트 말고 그거 비슷한 거. 아 진짜 던지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왜 그래. 에헤 아싸. 마리오 카트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 아 저기로. 어? 얘 왜 이래? 아 먹물 때문에? 깜짝이야. 차 터진 줄 알았네. 이건 뭐지? 아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아 이거 하다가 이런 게 뭔가 되네. 어? 뭐야? 뭐야 지금? 지금 나 방금 뭐 한 거야? 나 뭔가 벽으로 다녔어. 예스. 나는 작아지면 노래가 비실비실 거리잖아요. 난 그것도 잘 기억 같아. 이렇게 되죠. 아니 이쪽으로 드리프트 해야지. 야! 야 우선 그래도 1등 할 거면 동네 주민 해야지.
나도 빨리 내리고 싶어. 네가 아무리 좋은 걸 쳐 입고 쳐 바르고 용을 써도 내 자리는 어림도 없단 뜻이란다. 어? 어? 내가 1등이네. 다음으로 이거면은 내가 1등인 거잖아. 그래도 내가 1등이야. 할 거면 제대로. 우와, 1등 세레모니. 와, 근데 진짜 황홀한 황홀해. 너무 예뻐. 염색 어제. 염색 어제요. 오, 응? 머신 파츠? 머신 파츠라는 것이 있어. 한 판 더 해볼까?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내가 짜증나는 건 하나 1등을 놓쳤단 거야. 내가 다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150으로 해볼까요? 이거 점점 이게 난이도거든요? 150으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방금 무슨 파츠 얘기하셨는데? 어? 뭐요? 아, 우와, 언니, 제가 짱 귀여운 거 획득했어요. 와, 진짜 좋은, 엄마야. 이것 봐라. 아이고, 이런 애가 무슨 경주를 한다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스쿠터 뭐냐? 아, 맞아. 이걸 봐야 된다. 아, 이게 앞으로 가기도 하는구나. 오케이. 스피드. 괜찮네. 아, 이거 스피드 빠른 게 좋지. 아, 너무 무거운 건 싫어. 근데 너무 가벼워도 싫어. 드리프트가 잘 안 돼. 스피드가. 예. 아,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얘로 가고, 얘로 가고. 아니, 날개가 좀 느리더라. 나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나 배고파. 나 공복이에요. 어? 아, 아니. 그거 동물의 숲 돼 있어. 이거 할래. 이거 게임 한 판 더 하고 저 혼자 뮤직비디오 보면 되죠. 게임 한 번만 빠르게 하고 저 혼자 뮤직비디오 보러 갈게요. 좀 예뻐 보. 아, 내가 방금 여긴 뭐야, 뭐 음메 음메 컨트리. 제 표정 봐. 너무 사랑스럽다. 만약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이거를 하다가 그만할게요. 어, 진짜 완전 반짝반짝 엄청 막 황홀한 곳으로 가고 싶어. 셔벗랜드? 나 저런 거 좋아해. 아,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스위트 캐니언 최고였어. 나 눈물 날 뻔했어. 그 스타디움도 막 폭죽 터져서 나 진짜 무슨 파티 온 기분이었어. 아, 여기 아닌데. 어, 여기가 아닌 거 같아. 아, 여기다. 아, 나 그 파티처럼. 아, 셔벗랜드도 저기 폭죽이 있다. 나 너무 기대된다. 아, 글래시는 같이 못 봐요. 죄송합니다. 브룸, 브룸. 나 거기 가서 울었잖아요. 막 유니버셜 거기
그 해리포터 그거 기구 타고 울었잖아요. 150이니까 얼마나 잘할까? 예스. 오, 저 친구 잘하네. 두 개 먹어주고. 던져.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얘! 너무 괴팍한 친구잖아. 아, 한테 떨어질 수 없어. 아, 이거 맵이 어렵다. 어디 내 아프지, 나. 어? 뭐야, 방금 나보고 나 잘했지 않은 그 미소는 뭐야? 너무 귀여워. 아, 맵 싫은데요. 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 내가 모르는 기능이 또 있을 것 같아. 아, 완전 운전하세요. 이거 약간 데스노트 같다, 데스노트. 떨어질 수 없어. 오, 뭐예요? 이거를 하고 있으면 해. 이거 빨리 내려가고 싶어. 어떡해. 아, 빨리 가고 싶다. 아이 참. 빅 부스터는 어떻게 쓰는 거지? 미니 부스터는 쓸 줄 아는 것 같은데. 아이. 오! 오! 랭크인! 랭크인 했음! 대박! 아, 이번엔 머리 안 끌네. 어. 이제 그만해요? 한 번 더 하고 그만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했으면 나 1등 할 수 있었는데. 나 좀 잘하는 것 같죠?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완전 괜찮은데? 아무튼 오늘 또 재밌는 게임 하나 알아가네요. 아, 근데 집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드리프트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 택시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확확 빠른 컨텐츠죠? 마냥 편집한 것 마냥. 저도 한, 아, 그니까, 아, 셔벌랜드 못 갔어. 아, 셔벌랜드 갔어야 되는데. 아, 셔벌랜드 하려고 들어갔는데, 셔벌랜드 못 갔는데, 지금 셔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있으면 15분 있다가 보러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후기를 말씀드리고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보러 가세요. 이거 50분에는 끝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게요. 자, 네, 혼자 보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혼자 보는 거예요. 아, 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공개가 안 돼서요. 대신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릴게요.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따 저녁에 봐.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하지 않나요? 이 말투? 고랭, 이따 저녁에 봐. 이렇게 해주지. 사고가 났죠? 이 문자를 보고 사고로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죠. 이렇게 하다가, 뭐야, 오늘 보자고? 하자, 으악!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서 그래도 슬퍼하잖아요. 막 웃잖아요. 운전면허 떨어졌죠? 데이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아, 이때. 립스틱 체크 한번 하고, 사탕도 먹어주고, 이때 안무 뒤에 세트랑 이런 게참 예뻤던 것 같아. 내가 떨어졌던 걸 믿을 수 없어. 운전면허 떨어졌던 걸.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자든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냅다, 지나가는 트럭 위로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트럭 짐칸에서, 짐칸을 빌려서 데이트 장소를 가요. 아니요, 면허 정지가 아니에요. 그냥 면허 시험에 탈락한 거고. 여기 안무 참 예쁘게 잘 나왔다. 레스토랑에서, 그렇죠. 약속 장소가 레스토랑이거든요. 하트가 이렇게 뻐끔뻐끔했어. 갔는데, 슬픈 상황이에요, 지금. 집으로 가! 내가 버스, 아, 내가. 저건 너무 웃긴 것 같아. 내가 그거, 짐칸에서 오느라 늦은 거야, 약속 시간을. 여기서 페이크 한번 주고죠. 여기 참 밑에 바닥이 진짜 귀엽다. 저 바닥도 운전면허 바닥이라는 게 참. 남자 발견. 헐, 대박. 마음이 터졌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연기를 했어요. 뭐야, 방금 마리오 카트 아니야? 뭐야? 방금 미소? 그렇게 하고 차는 떠나고 하트가 만들어져야죠. 하트가 만들어지고 끝이 나죠. 예스. 자,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뮤직비디오를 사실 저도 오늘 받았어요. 왜냐면 좀 급하게 찍어가지고 오늘까지도 편집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내용도 혹시나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지금 스토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거예요. 나중에 6시에 나올 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6시에 나올 저의 미니 2집 러브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타이틀곡 택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